생명의 기운이 있는 산. 사람들은 산에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곳에서 살면 좋은 일이 찾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풍수의 탄생입니다. 풍수란 자연 환경이 인간의 기륭 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전제로 좋은 땅, 명당을 찾는 이론입니다. 명당은 산수의 형세와 방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땅에 생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풍득수,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것입니다. 바람을 막는 것도 산이요, 물의 근원도 산이니 풍수의 핵심은 산이었습니다. 산의 모양과 배치를 기준으로 도읍과 궁궐터를 정한 후 집터와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산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풍수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풍수는 황제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풍수를 황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처럼 풍수적 실천이, 활용이 전 계층적으로 전국적으로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부터 서민까지 조선 후기에서는 아주 일반화돼서 다 어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